문경 세제 왔습니다. 세제 문경 식당이라고요. 아,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3층 식당이네요. 오미자, 고추장, 삼겹살, 석쇠구이, 오미자, 고추장, 더덕구이 정식 문경 식당. 야, 좌석도 연회석이 아주 무척 큽니다. 문경 오미자 향토 음식 전문점이네요. 여기 들어가서 도대체 이 집에는 어떤 음식을 팔길래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몰리는지 한번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식당에서는요, 드라이브 스루 도시락을 판매합니다. 도시락도 많이 아마 산에 가면서 고객들이, 등산객들이 도시락을 주문해서 가시나 봅니다. 문경 약돌 돼지구이가 이렇게 유명한 줄 몰랐습니다. 이 집 문경 식당 돼지 약돌구이 아주 많이 팔고 있네요. 단체 예약 700석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음식점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1년 됐습니다. 11년? 이야, 자, 오래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경에, 지금 문경 식당에 700석이나 되는데 가장 유명한 대표 메뉴가 뭐죠? 오미자로 숙성시킨 약돌 돼지구이하고요. 예. 도덕구이가 유명합니다. 예, 오미자로 숙성시킨 약돌 돼지구이, 그리고 더덕구이. 예, 야,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700명 같으면 어지간한 뭐 큰 학교 수학여행단들 다 받아도 남겠습니다. 이 문경 세제 바로 주차장 앞에 있는, 유원지 주차장 앞에 있는 두메산골입니다. 이 착한 가게, 모범 가게라고 되어 있네요. 착한 가격, 모범이라고. 여기는, 이 집은 산채 비빔밥, 더덕구이, 약돌 돼지, 고추장, 석쇠구이, 뭐 강고등어 정식,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집의 주 메뉴입니다. 고추장, 삼겹살, 석쇠구이, 산채 비빔밥도 있고요. 아주 대단한 집이시네요. 점심때를 지난 오후 3시 반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석이 가지런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이게 아주 이 사모님의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갈 때 꼭 이곳에서 머물렀다가, 며칠 머물렀다가 피로를 풀고 가는 곳이기도 했었지요. 문경 세제입니다. 여기가 두메산골 주인 어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강숙 여사님 맞으시죠? 네. 예, 이 음식점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6, 7년 됐습니다. 예, 문경에서 뭐 사과니, 오미자니 좋은 것들을 많이 드셔서 그런지 아주 고우십니다, 아직까지. 그 뭐 연세는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약간은 드신 것 같은데 이제 뭐 한 50대 후반쯤 되셨죠? 문경 세제 바로 주차장 앞에 있는 가고파 식당입니다. 010-5129-0895. 야, 여기 문경 세제, 저는 호남지방을 취재하면서 음식을 잘한다 잘한다 그랬는데 영남지방에도 이렇게 음식을 잘하는 집들이 많네요. 이렇게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상차림입니다, 여러분. 자, 이 집 메뉴입니다. 오미자 돈가스, 그 다음에 산채 비빔밥, 한우 능이, 버섯 전골, 오미자 강고등어 정식. 야, 이름을 다 지금 외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 가고파 정식이 아주 대단하네요. 1인분 15,000원씩이라고 합니다. 가고파 정식. 여러분 오시거든 고추장 삼겹살에 막걸리, 문경 오미자 막걸리 한 잔 착 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고통 받으셨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그지 물러갔고요. 예. 앞으로 이 집 가고파 식당 손님이 많이 오실 거예요. 네. 배더열의 세상만사 유튜브 보시고 우리 그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네. 오시면 특별히 좀 잘 좀 해드리세요. 예. 예, 더덕구이 할 때 더덕 한 뿌리만 더 넣어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예, 잘 좀 해가지고 올 봄에 장사 못한 거 다 지금 설려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경 세제, 여기 터미널 주차장, 바로 큰 주차장 앞에 한정식 전문점 탄광촌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오니까요, 다들 메뉴가 비슷비슷합니다. 양념 석쇠구이 정식, 고등어 정식, 더덕구이 정식, 비빔밥. 여기 전화번호도 좀 기억하십시오. 010-054-572-0154입니다.
여기 탄광천 여기 메뉴입니다. 양념 석쇠구이 정식, 더덕구이 정식, 강고등어 정식, 약돌 생삼겹살 이런 메뉴들이 뭐 되게 비슷비슷한데요. 이 집에는 또 올갱이 해장국을 팔고 있네요. 토종 된장찌개도 있고요. 토종 두부찌개. 여기 우리 주인 이제 사모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숯불에 이렇게 굽고 있는 여기 탄광촌 대표 메뉴입니다. 이 메뉴 이름이 뭐죠? 석쇠구이, 돼지고기 석쇠구이. 예, 돼지고기 석쇠구이라고 합니다. 여기 문경에서 키운 돼지라고 하는데요. 아주 그냥 막걸리 한 잔 곁들이면 그냥 절로 절로 술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저 사모님, 주인 사모님 되시죠? 네. 이거 몇 년이나 하셨어요? 한 20년 했나? 20년. 네. 옛날에는 문경하면 탄광촌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은 문경이요 완전히 최고 내륙 교통의 요지가 되어버렸어요. 아, 예, 서울까지 뭐 두 시간도 안 걸리죠. 네, 좋죠. 이제 뭐 전철도 곧 들어온다 그러고. 전국 지상 여기는 지상 낙원이에요. 지상 낙원. 야 그런 말씀하는 네, 데가 흔치 않던데. 아, 예. 예 여기 와서 보니까요 음식들도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네, 많네요. 네, 문경에서 나는 여기 토종 돼지구이죠. 네. 약돌 돼지. 네, 사철 산나물부터 해서 뭐 예, 여러 가지로 많이 예, 뭐 봄에는 봄나물, 뭐 예, 가을에는 또 산에서 나는 산나물 이런 걸 해서 많이들 예, 음식이 맛있게 아주 맛깔스게 많이 드세요. 예, 예. 아무튼 우리 저 배대열의 세상만사 예, 유튜브 방송 보고 손님들이 오시면 네, 네, 특별히 좀 잘해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거죠? 아유, 물론이죠, 당연하죠. 예. 예. 화이팅. 화이팅.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 세제. 거기 주차장 맨 첫 부분입니다. 고등어 산채 정식이라고 하네요. 문경 산채 비빔밥 동화원 산장입니다. 2층에는 산장이고 1층에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에 오시면 숙식 다 해결이 됩니다. 오동나무 동자를 쓰고 있습니다. 동화원, 동화원 산장 한 힐링푸드 전문점입니다. 여기 지금 겨울 난로가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 5월 3일인데요. 5월 3일인데 여기 문경 세제 여기가 산 깊은 산 밑이 돼서 그런지 아직 춥습니다. 우리 사장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동화원 산장. 뭐 오동나무 동자를 쓰시는데 네, 이 화려할 화자에다가 네, 그 동화원이라고 이름을 지으신 의미가 있으세요? 이유가? 불교 용어인데요. 예. 오동나무 밑에 있는 것처럼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예, 그렇게 이제 그 아늑하고 좋은 곳이란 뜻의 동화원입니다. 예. 예. 사실 오동나무가 그 단풍이 아름답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러지만은 꽃은 아름답고 예, 근데 그 목재가 무늬도 아름답고 아주 참 귀한 재료로 쓰이거든요. 예. 썩지도 않고 근데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저 사장님 이 음식점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죠? 41년 됐습니다. 41년 완전히 문경 세제 터줏대감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공원되기 전부터 시작했죠. 예, 1979년도부터 네, 시작하셨겠습니다. 네, 야, 그때 제가 22살이었는데 아무튼 참 제가 잘 홍보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이 집을 찾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배대열의 세상만사 네, 유튜브 방송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좀 따뜻하게 잘 맞아드리세요. 네. 여기 여러 가지 음식점을 하고 음식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집은 30년 전통의 한우 맛집이네요. 054-572-5720 여기 바로 주차장을 바로 앞에 끼고 있습니다. 큰 주차장을 끼고 있으니까요. 이 집 야, 여기 약돌 돼지 한우 매콤 찜갈비 로스구이 모듬구이 버섯 불고기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국밥, 골뱅이 국밥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청수 음식점이 아주 고상합니다. 여기 문경 세제에서 음식점 하신 지 몇 년이나 되셨죠? 여기서는 한 1년 됐고요. 예. 한 30년 넘게 했었어요. 예, 다른 지역에서 하다 오신 거예요? 네. 예. 아무튼 뭐 음식점에서는 지금 뭐 도가 통했겠습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는데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야, 여기 문경 세제에 있는 백두산 가든입니다. 백두산 가든 054-571-4545입니다. 여기 펜션도 겸하고 계시네요. 여기 백두산 가든, 여기 문경 세제 바로 주차장 부근입니다. 백두산 가든 음식이 참 정갈해 보입니다. 여기 아주 다양한 어른 음식들이 있는데요. 여기 한우 쌈밥이 1인분 100g 이렇게 해서 15,000원씩 받고 있고요. 다양한 이런 두부찜도 있고 안주류 더덕구이도 있습니다. 이야, 참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백두산 가든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1년 좀 넘었습니다. 예, 21년이 넘었네요. 야, 요즘 올 봄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 좀 하셨죠? 예, 많이 예. 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잡혀가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우리 저 배대열의 세상 만사 유튜브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오실 건데 오시면 조금 더 따뜻하게 맞아 드리세요. 잘해 주실 수 있죠? 예. 21년 프로입니다. 여기 여러분 저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 집에 꼭 좀 많이 오셔가지고 힘을 불어 넣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세제 산장도 겸해서 하시면서 수락 가든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054-572-1919. 야, 여기 세제 산장 민박도 같이 하십니다. 여기 수락 가든 과연 이 집에는 무슨 음식을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경 세제에서 그 수락 가든 오리백숙, 그 다음에 닭백숙 5만원씩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능이버섯 전골. 야, 원래부터 옛날부터 1능이 2표고 3송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약돌 삼겹살 로스구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수락 가든 사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몇 년이나 되셨어요? 음식점 하신 지? 저는 이제 한 35년 정도. 35년. 야, 엄청난 참 내공이 쌓이셨겠습니다. 여기 우리 금년 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으셨죠?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 바이러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우리 이겨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몰려오실 거예요. 육개장, 옛날 전통 육개장 전문으로 하시는 여기 육대장집에 왔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 집 제가 가서 사장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육개장만 하는 줄 알았더니 갈비찜도 하시네요. 아, 대장 갈비찜이라고 합니다.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갈비와 피로회복에 좋은 단호막의 얼큰하고 든든한 조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몇 년이나 하셨죠? 네, 5년 했습니다. 5년. 야, 이제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시는데 올해 연세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60 넘었습니다. 예? 60 넘었습니다. 60 넘었어요? 네. 야, 60이 넘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젊어 보이시네요. 문경 여기 세제 공기가 아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과를 많이 드시고 오미자 많이 드시면 이렇게 젊어진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주문해서 문경 특산물도 주문해서 드시기 바라고요. 특히 문경 세제에 오시거든 여기 문경 세제 안에 큰 건물로 까만 그 건물로 지어놨습니다. 현대식으로 육대장 전국적으로 유명한 체인이기도 한데요. 이 집에 오셔가지고 배대열의 세상 만사 보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한 국자 더 드릴 겁니다. 약속하시죠? 예, 당연히 드려야죠. 예, 금년 봄에 많이 힘드셨을 건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육대장집 사장님께서 설빙이라는 코리안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도 하고 계십니다. 설빙, 설빙. 야, 이거 뭐 눈설자에다가 얼음 빙자를 쓰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다양한 메뉴 육대장에 오시면 함께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육대장 메뉴 한방 보삼 전골 전문 옛날 전통 육개장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 문경 세제 바로 제2주차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010-3944-6429
주헐식당입니다. 주헐식당. 얘가 주헐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에 들어가서 주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사모님 안녕하세요. 여, 주헐식당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야,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남을 정도 그런 세월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고우셨겠는데 지금은 조금 나이 드신 태가 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우셔요. 저기 주헐식당이라는 주헐이 무슨 뜻이죠? 여기 문경세제의 대표적인 산이 주헐산입니다. 주헐산. 네, 그 이름을 따서. 아, 여기 문경 시민들은 주헐산을 아주 되게 좋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예, 이 집의 대표 음식은 뭐이죠? 저희들은 버섯 전골. 예. 하고 강고등어 정식. 예. 뭐 된장 정식 이런 된장이 굉장히 맛있고요. 예. 된장 정식하고 강고등어 정식, 그다음에 버섯 전골. 우리 배대열의 세상만사 유튜브 방송 보고 찾아오시면 정말 좀 친절하게 해주시고 하다못해 반찬 한 접시라도 더 드리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홍보 잘 해드릴게요. 네. 네. 문경 세제 제2주차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문경 핵콩으로만 맛을 냈습니다. 여기 참콩물집이네요. 참콩물집. 야, 이 집 이름 참 재미있습니다. 참콩물. 안녕하세요, 우리 권여사님. 네. 반갑습니다. 여기 참콩물, 이 간판이 아주 아주 심플하고 현대 감각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남편. 남편께서. 네. 여기 문경에서만 나는 콩으로 이걸 만드셨다고 그러는데요. 네네. 고객들이 다 알고 이제 단골이 많이 잡히셨죠? 네네. 저희는 국산콩, 문경에서 나는 콩만 사용하기 때문에. 네. 다른 첨가물 일절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야, 그래서 정말. 네, 건강한 음식. 예. 네, 건강하게 드시고 마시라고. 예. 네. 이렇게 철학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시면, 문경 오시면요, 제2주차장 바로 앞에 참콩물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 권혁주 여사님 하시는 데니까요, 혹시 배대열의 세상만사 보고 오셨다 그러면 국물 이렇게 한 반국자 좀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2주차장 바로 앞에 마당바위가 있습니다. 야, 참 이름이 정감 있게, 예? 야, 정감이 있습니다. 힐링푸드 전문점이네요. 마당바위. 예. 여기 단체 예약 200석이나 갖추고 있습니다. 큰 음식점이죠. 여기 제가 안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음식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주인장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규모가 꽤 큽니다. 200석이나 갖추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 이현숙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음식점 몇 년이나 되셨죠? 예,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이상? 예, 예. 이야, 참 대단히 아주 오래 하셨습니다. 단골도 많이 잡히셨죠? 예. 예, 배대열의 세상만사 유튜브 방송 보시고 오시는 분들 특별히 좀 더 잘해드리세요. 제가 손님 많이 보내드릴게요. 예. 아, 문경 세제 주차장에서 이렇게 뻥뻥 튀겨서 이 뻥 과자를 파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옛날 추억이 그냥 살아나네요. 여기 한 5초, 6초마다 한 번씩 뻥뻥 터집니다. 야, 맛있어 보이시죠? 여기 장사하시는 우리 아저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년이나 하셨어요? 지금 4-5년 했으니까. 4-5년. 네. 그전에는 뭐 하셨죠? 저 오뎅하고 닭꼬지 같은 거 있어요. 오뎅 닭도리탕. 닭꼬지. 예. 닭꼬지. 닭꼬지.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고객들한테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문경 제2주차장 앞에, 야, 문경 세댁 옛날 찹쌀떡, 마패떡이라고 합니다. 마패떡. 예, 수제 찹쌀떡을 만들어서 팔고 계십니다. 전화번호 전국 택배도 가능하고요. 054-554-4480입니다. 암행어사빵, 마패떡 이렇게 수제로 만들어서 팔고 있네요. 여기 가격표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패떡,
암행어사빵 한 박스 10개에 담긴 것이 15,000원, 15개 담긴 것은 22,500원, 30개가 담긴 것은 45,000원입니다. 여러분, 아주 다양하게 구워져 있습니다. 여기 마패떡도 있고 암행어사떡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직접 만드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 바깥 어른께서 이 마패떡을 개발하셨나 봐요. 네네. 예,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몇 년이나 되셨죠? 지금 저희가 한 36년. 36년? 네네. 산자리에서? 아니요. 어디서 하셨어요? 일산 쪽에서 하다가, 예. 이제 고향이 여기 마성이에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문경세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6년 정도 됐습니다. 예. 유튜버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여기 오시거든요. 이렇게 아주 인자하게 생기신 사모님 36년 동안 이 마패빵을 구우셨답니다. 직접 만드셨다고 하니까요. 많이 좀 찾아주십시오. 문경세제 제2주차장 바로 앞입니다. 문경세제 산골마을입니다. 산골마을 이 집 약돌 삼겹살, 고등어 구이 백반, 오리 고추장 불고기, 순두부 백반 이런 음식들을 팔고 있는데요. 자,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몇 년이나 하셨어요? 네, 이제 20년 다 와요. 20년? 네. 야,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굉장히 얼굴도 인자하시고 고객들도 단골들 많으시죠? 네, 예, 배대열의 세상만사 네. 보시고 찾아오시거나 전화 주시면 특별히 좀 잘 예우해 드리세요. 네, 제가 방송 잘 띄워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